안녕. 오늘은 힐링 여행을 왔습니다. 새소리 들리시나요? 이 그늘망에서 독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좋은 자리를 내주시고 계시던 분이 가셔가지고 내가 차지한다. 여러분, 가끔씩 살다 보면요 힘든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쩌겠어요. 잠시 쉬었다가, 잠시 주저앉아 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야지 어떡하겠어요.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힘든 만큼 힘이 생긴다고 하네요. 도대체 얼마나 힘이 생기려고 얼마나 더 힘이 생기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. 오늘은 혼자서 힐링 여행 왔어요. 여행이라는 게 꼭 해외 여행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일상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시도해보는 거? 하루 정도 일탈해보는 것도, 그런 것도 다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여기 너무 좋다. 여기 제가 버들나무 되게 좋아하거든요. 버들나무 구경시켜줄까요? 이쁘죠? 저렇게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쑥 늘어진 버들나무가 저는 좋더라고요. 매미소리 들려요? 누구는 매미소리가 엄청 시끄럽다고 하는데 저는 매미소리가 그렇게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. 여기 좋죠? 해외에만 좋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. 우리 근처 30분 거리, 1시간 거리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. 너무 평온하지 않아요? 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는데, 저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쩌겠어요.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낸다고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. 집에서 집콕하는 거, 최대한 안 돌아다니는 거, 손 잘 씻는 거, 마스크 잘 쓰는 거,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우리가 혼자 술을 그냥 혼자서 확 줄여놓을 순 없잖아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에 있으면서 답답해하고 무기력해지고 학교 안 간다고 다들 늦게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여러분, 학생들 경우에는 학교 안 가고, 직장인들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,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. 그래서 저도 요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어떤 것들로 나를 채워나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?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걷기. 매일 한 시간씩만 걸어봐요.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저녁 한 시간씩 걷고 있어요. 한 시간 한 시간, 한 걸음 한 걸음, 이 걸음들이 쌓여서 제 육신과 영혼, 마음 모두를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. 어떻게 단번에 좋아지겠어요.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가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겠죠.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학습 공백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. 매일 얼굴 보지 못하니까 다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요.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거죠? 집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은 없어요? 수업은 잘 듣고 있고 숙제는 잘 하고 있는 거 맞아요?
밤낮이 바뀌어버린 건 아닌지. 요즘 학원도 못 가잖아요. 진짜 스스로의 의지가 강한 친구들 아니면 집에서 그냥 퍼져 있기 십상인데. 다들 어떻게 이 힘든 시기에 헤쳐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게, 여러분 혼자 힘든 건 아니에요. 다 같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자고요.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소소한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디 기차 타고 멀리 가란 얘기 아니에요. 시국도 시국인지라 어디 쉽게 돌아다니지도 못해요.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어디 가겠어요. 그냥 집 앞에 있는 공원이라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. 그냥 집 앞에 있는 내천 아니면 산책길 많이 걸어요. 이럴 때일수록 학교도 안 가잖아요. 집에만 있으면 뭐 활동량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 잠이 오긴 하나요?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을 텐데 자연으로부터 오는 치유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도 많이 보고 풀도 많이 보고 조금 더 자연에서 지내는 시간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어요. 지금 다들 힘든 때잖아요.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.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되게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아요. 수업 영상 말고 다른 영상으로는. 그냥 다들 힘내라는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. 제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나요? 근데 너무 힘이 들 때는 힘을 좀 빼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. 너무 몸에 힘 주고 살지 말고,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, 담담히, 한 걸음 한 걸음, 천천히, 가끔 이렇게 쉬었다 가기도 하고, 하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그럼 또 언젠가 다음 영상으로, 외국인 친구들 인터뷰한 영상으로 아직 편집 못한 영상들이 사실 남아있거든요. 그 영상도 올해 언젠가 올려야 되겠고, 요즘 제가 요리를 많이 하는데 요리 영상도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. 물론 여러분 공부되라고 영어로 찍어서 올릴 거예요. 히트네요. 우리나라에도, 우리 전 세계에도 바이러스와 싸워서, 혹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길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. 다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힘겹게 내디뎁시다. 여러분, 집에서 너무 축처져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기도 좀 많이 마시고 햇빛도 많이 쬐세요. 우리 햇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다들 건강하게 몸 건강,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